왜냐면 여기 케이스 뒷면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중요한가요? 케이스 뒷면을 보고 있어도? HDMI를 쓰시네요? DP가 아니고? 모니터요? 네. 아 무슨 케이블인지 잘 모르시구나. 그... 뭐 같이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제가 아, 저는 으쌰으쌰 뭐, 하겠습니다. 그 같이. 박스 까는 것만 도와주시면은 뭐 아, 예. 나머지는 뭐 소프트웨어 세팅 이런 건 전부 다 제가 네. 혼자 하는 건가? 박스 다 싹 다 까두겠습니다. 지금 그럼 로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 예. 원래는 롤이죠. 롤이었다가 롤은 그러면 안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재미가 없다 생각으로 이제 아, 올해 아니 재미있는 게임이죠. 재미있는 게임인데 친구가 참 이 스트레스 아 그쵸 극한의 게임이다 보니까 아 그쵸 이제 할 때마다 좀 인류애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근데 포지션 자체가 요즘에 하면 딱 그래도 좋은 포지션이지 않나요? 아 그쵸 요즘은 요즘, 캐리라인 포지션이니까 그쵸 요즘에 메타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원래 이제 많이 하시던 또 캐릭터가 지금 1티어니까 많이 세졌죠. 이제 딱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아 근데 재밌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뱀다. 저는 그래서 제 캐릭이 4기 키로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눈쟁이님은 유일을 얼마나 하신 건가? 일로 한 거는 이제 반년 좀 넘었죠. 아 그전에는 그냥 이제 주변 사람들 도와드리는 정도의. 그렇죠. 처음 그거 하다가 이제는 직원분들 따로 계시고 일로 하고 있죠. 처음에는 혼자서 하다가 아. 비용이 저렴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도 하실 분들만 하시겠지 했는데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상담하시는 분이랑 이제 그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방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뭐 저 혼자 다니고 있는데 나머지는 직원분들 해서 하고 있죠. 혹시 서서 그런 걸 하실 일 있으실까요? 서서 방송을 하는 아니요 후원 받으면 리액션을 한다거나 뭐 일어나서 그냥 뭐 꾸벅 하는 정도지 아, 그 정도. 예. 그러니까 큰 액수를 받았을 때 아, 그렇죠. 큰 액수를 받았을 때 뭔가 네, 서서 그냥 꼬박 아, 그 정도? 아, 뭐, 아유, 뭐, 그 이상을 할 수 사실 막, 무슨 막 아, 그렇죠. 막 이런 거는 저도 그런 쪽은 아니라서 제가 혹시나 하실 생각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세팅을 해두면 쓰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세팅도 따로 있나요? 아니,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캠분들이 서서 리액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앞에서 아, 이렇게 방청을 아, 하실 때랑 그렇죠. 뒤에 있을 때랑 이제 조명 세기 차이가 느껴지면은 아무래도 캠 나오는 게 너무 달라지니까 아. 이제 그거를 조금 비슷하게 맞추게 세팅을 조명을 잡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3분할 제로토 출 거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요즘은 좀 젖햇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긴 하는데 그렇죠. 뭐 방송 버튼 시작 버튼 누르자마자 게임 화면이었어요. 그렇죠. 롤 픽창부터 시작하는 예, 예, 예. 롤 큐 돌리는 그 1분 그 00부터 시작하는 원래 그런 그쵸. 방송을 하다가 아 이제 이제 사실 이게 방송이라는 것은 그저 그쵸. 게임만 하면 안 되는구나. 그쵸. 이제 짬이 차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 배워 나가고 있다. 아 그렇죠. 예. 아 이게 좀 더 이 사람다운 대화를 하자. 시청자들이 즐거운 게 뭘까? 아 그렇죠. 오늘 뭐 밥 뭐 먹었어요? 한번 물어봐주고 뭐 아, 이런 토크가 좀 더 아 그렇죠. 뭐 사람답달까 이걸 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곧 하시겠네요. 뭐 어떤 제로토를요? 한창 프로게이머하고 막 아니면 딱 은퇴 직후까지만 해도 엄근진했었다. 게임 악귀 그 자체였는데 아 그쵸 지금 게임 악귀 짓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이제 막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악귀 짓보다는 화합이 먼저다. 아, 근데 실제로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방송 쪽으로 이제 막 넘어왔을 때 그렇게 그런 현상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렇죠. 경쟁 게임을 하는데 방송을 키건 자시건 일단은 내 게임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지는 상황에 있어서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은 또 저와의 눈높이 완전 또 같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진 이유가 이건데 아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은 너가 이래서 졌잖아. 아 그렇죠. 이게 이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화가 돌아버리는 거죠. 마치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프로게이머인 거 마냥 대해버리니까. 네, 뭔지 압니다. 여기서만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네요.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글쎄요.
제가 깊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지 외에는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예. 신경을 안 쓰셨다. 아, 예, 뭐 살다 보니. 잠깐만 하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왼쪽에 두고 여기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왜냐면 오른쪽에 있어야 보이지 않나요?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왼쪽에 두신 이유가 없어요? 번쩍번쩍이어야 멋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번쩍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쪽이 보여야 그래도. 왜냐면 여기 케이스 뒷면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 예. 중요한가요? 케이스 뒷면을 보고 있어도? 아니,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나요? 저는 제가 아무리 뭐 이 커스텀 순행이고 이게 오픈형이다 뭐 해도 굳이 제가 이 컴퓨터에 관심을 줘야 하나. 아, 그럼 애초에 이렇게 맞추실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 정도면은. 아니, 거기서 뭐 이렇게는 공짜로 해주겠답니다. 아, 네, 뭐, 그래서?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면 아, 뭐 해주시는데. 네, 해주신다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하지만 뭐, 보지는 않는다. 아니, 뭐 가끔은 보겠죠. 가끔은. 뭐, 아니, 근데 뭐 컴퓨터가 뭐 예쁘게 생겼다고 이렇게 뭐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 그 게임하기 바쁜데. 아, 그렇죠. 제가 아는 지식은 파워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설치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어, 예, 예.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 케이블을 전부 HDMI를 쓰시네요? DP가 아니고? 모니터요? 네. 아, 무슨 케이블인지 잘 모르시구나. 그 아, 예. 그 아니, 뭐 좋은 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가 이게 HDMI로 하면은 뭐 프레임이나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뭐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모니터 주사율이 이제 최대 주사율 세팅 차이가 좀, 그러니까 HDMI가 더 낮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에 비싼 모니터를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예.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모니터는 어디 갔죠? 그 모니터는 현재 옆방에 있습니다. 왜 메인 방송방에 비싼 걸 안 쓰시고? 아니, 근데 그게 제가 로스트아크를 하려고 21대 9 모니터를 산 거였는데, 21대 9 모니터가 방송용으로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21대 9를 사셨구나. 네네네. 그쵸, 21대 9는 방송용으로는 불편해서. 사실 뭐 근데 그걸 떠나서 뭐 144Hz인가 뭐 그런 걸 지원하는 거였는데 60Hz인 채로 1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 규격이 지원 안 하는 걸 모르고 이제 했는데 세팅이 그거밖에 안 돼서 60을 쓰신 건가요? 그냥 뭐 꽂으면 144겠지 하고 꽂았었는데. 아, 물론 이제 저도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그렇죠. 알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뭐. 아, 일단 이러고 쓰다가 나중에 이제 시청자들이 물음표? 이거 지원 안 할 리가 없는데 왜 안 씀? 막 이러면서. 없잖아 이러니까 없을 리가 없음 이러면서. 테이블 딴 거 쓰면 돼. 어? 뭐야,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었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가는 재미. 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저기 놔두고 쓰신 거예요? 아, 뭐 삐까뻔쩍하죠? 원래 뭐 그 색깔 바꾸는 리모컨도 있었는데 귀찮아서 버렸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로스트아크 보스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거 분석하는 게 바쁜 거라 좀 뭐 이런 친구들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죠. 그렇죠. 근데 키보드는 도대체 왜 이런 걸 쓰시는 거죠? 대담투자하게 좋은 키보드. 아니, 뭐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쓰던 게 또 있기는 한데 원래 요 친구를 쓰다가 뭐죠? 로지테크 같은데? 네, 로지테크인데 이걸 쓰다가 이걸 쓰다가 왜 아이락스 이걸로 바꾼 거죠? 뭐 딱히 이유는 소음 때문에? 언제 바꾸신 거죠? 이것도 좀 오래 쓰신 거 같은데? 얘도 한 1년 좀 넘었죠. 사용 감을 보니까 얘도 좀 오래 쓰신 거 같아요. 얘도 조금 썼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이락스라고 해서 뭐 성능이 구리진 않잖아요. 구리죠. 아, 구릴까요? 네, 제가 이제 그 키보드도 예. 제가 이제 테스트를 입력 속도 체크인가요? 네, 이미 그걸 다. 오. 네. 이것도 엄청 오래 쓰셨는가 보네요? 저는 한 번 쓰면 고장 날 때까지 씁니다. 아니, 이 고무가 파인 건 저 처음 보거든요? 아니, 이게 고무가 파질 수 있는 거였구나? 아니, 그 뭐 이거 한 2년 넘게 쓰신 거 같은데?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여기도 아니, 제 뭐 인생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 나 진짜 처음 봐요. 아무튼 당장 뜯어내십시오. 어떤 걸 말씀하시죠? 키보드랑 그거. 아, 키보드 마우스 아주 지금 깜짝 놀라셨군요.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를 근데 왜 얘가 메인이 아니고 얘가 메인이죠? 그거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아,
이 두 개가 HDMI로는 60밖에 안 되는데요? 분명히 예전에 한번 설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 60인가요? 아, 얘는 아마 60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60인데 메인으로 쓰고 계세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물으신다면 제가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아, 근데 이게 왜냐면 또 2011년, 12년쯤에는 사실 60Hz만 돼도 모두가 만족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막 고주사율 모니터가 이제 막 네, 그렇죠, 그렇죠. 쓰이던 그런 이제 시대였으니까. 네, 저도 그냥 그래서 보통 마우스만 챙겨 다녔습니다. 신경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이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저 웹캠을 사용했을 때도 이거랑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든요.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요? 아니 아니요, 그냥 뭘 하든 간에 방송 킬 때마다 항상 저 USB를 뺐다 켰어요. MBK 브로드캐스트 이 친구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기에는 그거 깔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문제일까, 뭐 어디선가 잡고 있는 건가 했는데 저도 그 증상을 못 찾았었거든요. 오 그렇네. 그래서 전 이럴 때마다 저 놈을 이렇게 뽑았다 꼈다. 컴퓨터 문제인가 본데 그러면? 불편하시군요. 네, 깔끔하게 끝내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걸 제가 봐버리면은 참을 수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눈쟁이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제 뭔가 있는 메인보드 게 메인보드 때문에 그런 건 맞을 거거든요. 메인보드를 바꾸면 해결될 텐데 솔직히 못 바꾸죠? 네, 못 바꾸죠. 커스텀 순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못 바꿀 것 같긴 하거든요.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 이런 짓을 계속 뺐다 꼈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못 참거든요. 뭐 저 정도 한번 수고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열심히 뺐다 꼈었습니다. 지금 방송할 때마다 저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버렸잖아요 이 수동으로. 어? 캠이 왜 안 나오지? 뺐다 껴볼까? 어? 되네? 근데 껐다 킬 때마다 어? 또 안 나오네? 뺐다 끼니까 뭐 되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방송 킬 때마다 항상 이 책상 아래를 기어들어가서 저걸 뺐다 꼈죠. 일단은 원래 이렇게 디폴트로 했었기 때문에 당장에는 불편한 게 추가된 건 아니라서 예, 원래 불편하게 썼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불편하네요. 녹화 돌리시는 건 혹시 뭐 저작권 음악이 따로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이거 꺼져서. 아 진짜요?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인 건 됐습니다. 오늘 방송 해보시고 원격 어차피 저도 가서 방송할 거라서 문의하시면 아마 직원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